셔틀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잘 이해해야 돼요. 셔틀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제가 1단계부터 5단계 제가 정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이에요, 몸. 첫 번째 뭐다? 몸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립을 아무렇게나 막 잡아도 몸이 가서 막 몸으로 이 방향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막 여기다 치고 막 여기다 치고 몸으로 방향을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쓴 거고, 몸을 좀 효과적으로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지. 뭐 수비를 하는데 몸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몸을 이런 식으로 써서 또 방향을 좀 잡아낼 수 있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몸을 잘못 쓰면 안 되고 효과적으로 잘 써야겠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몸을 잘못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손목이에요. 손목을 막 어거지로 막 꺾어서 그립은 막 잡아도 손목을 막 꺾어서 방향을 막 잡아내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손목을 잘못 쓴 거고, 이제 제대로 손목을 써서 이제 방향을 잡으면 더 좋겠죠. 손목도 이제 잘 써야 되고. 그러니까 손목으로 또 셔틀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립이에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립을 내가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잡아서 이 방향을 갈까? 이렇게 잡아서 저 방향으로 칠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칠까? 이렇게 잡아서 저기다 칠까? 이런 어떤 이제 그립을 갖고 또 셔틀의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이해됐죠? 네. 네 번째는 뭘까? 네 번째. 이제 좀 테크닉으로 들어가. 네 번째는 뭐냐면 타점이에요. 타점. 그러니까 잘 봐봐요. 타점. 스윙은 똑같이 하는데 봐봐요. 이번에는 볼 저기로 갔어. 그죠? 저기로 갔어. 이번에는 가운데로 가. 이번에는 저기로 가. 다시 똑같이 이렇게 스윙하는데 이번에 볼이 저기로 가.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타점이지. 그러니까 타점을 조절해서 셔틀의 방향을 다시 결정한 거죠. 셔틀의 방향을 바꿔낸 거라 이거예요. 타점을 조절해서. 오케이? 마찬가지로 왼쪽도 한번 봅시다. 스윙은 이렇게 하는데, 봐봐요. 볼은 이번에, 봐봐요. 저기로 가. 볼이 저기로 가. 이번에 여기로 가고. 무슨 말이에요? 타점이 여기서 맞았냐, 그치? 여기서 맞았냐. 이런 어떤 타점에 따라서 셔틀의 방향을 또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또 뭐냐? 진짜 어려운 내용이에요. 면이에요, 면. 면을 조절해서 방향을 결정하나, 이런 것들 봐봐. 면 볼을 보고 이렇게 써? 이렇게 친다거나 이런 면을 조절하는 거지. 면을 조절해서 이렇게 치고 뭐 이렇게 치고, 또는 여기서 뭐 깎아서 이렇게 치고, 또 여기서 이렇게 깎아서 뭐 이렇게 치고, 이런 것들이 면을 조절하는 거지. 그립과 손목을 적절하게 응용을 해서 병행해서 우리가 셔틀의 방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립 응용이 좀 잘 된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타점이나 면을 갖고서 방향을 결정하는 어떤 최상급자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게 이제 그립과 손목이 좀 원활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저쪽에다 뭐 중간볼 논다고 해도 이렇게 놓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스윙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이게 다 뭐예요, 다? 다 뭐야? 타점을 조절하는 거지. 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면을 조절하는 겁니다.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4단계, 5단계 가려면 그립과 손목을 분명히 잘 쓸 수 있어야 된다.